라플라타는 아르헨티나인데요? 이번엔 또왜안 들어와? 네, 독립했어요. 네, 서양하기 전에 지금 두번 ATM 줬습니다. ATM기 두번 작동했고. 라플라타 우리가 동맹했더니 스페인이 우리를 때리면서 독립시켜줬어요. 우리의 유일한 서양인 친구입니다. 영국이 있다고요? 영국 배가 지나갔나요? 왜안 돼요? 됐다. 이 정도로 그냥 탐험, 종교, 292, 309, 489, 303, 316, 496. 많이 찍을 수 있다. 그 급격한 사회변화 없어가지고. 502, 322, 신정 가능, 하나 더, 11레벨. 11, 12, 12, 12. 따라잡았다. 하나는, 명령? 그리고 우리는 이 세이브 파일을 빼놓는 거죠. 어제부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것 같아. 한번 다운됐더니. 별 얘기 안 했습니다. 네, 페레님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익명님 안녕하세요 했어요. 페레님 안녕하세요. 우선은, 업을 좋은 거 업을 합시다. 근데 이 반값 좋은 거를 먹는 게 좋은데 불만도 15 영역 얻으면 85 터져서 못 받고 성장력만 받고 군사력 받고 관계 개선 좋은가
15 얻으면 60, 70이 괜찮다. 네, 안녕하세요. 게임에서는 조선이 센데 왜 역사는? 근데 조선이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조상님이 안 했을 뿐이지. 그 저기 이제 저기 야만이 땅이라고 안 때렸으니까 그렇지. 실제로 만약에 했었으면은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 개척자 하나 더 봤고요. 수입이 독특한 개척하기 전에 먼저 탐사를 해야 되는데, 자 초코 하나 보내고. 아 우리 이거 바꿀까? 우리 공존으로 할까? 안정도 하나 감소하긴 하는데 반란 확률 없애니까 조금 편하거든요 쓰기는. 안정도 하나 떨어지고지만 저걸로 바꿀게. 지금 뭐 빨리 필 필요는 없고 그냥 천천히 피면 되니까. 그리고 산타 카타리나에 하나 보는 거. 지금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잠깐 틀었어요. 포커스는 외교로 놓을게요. 왜냐면 군사는 따라잡았어요. 왕이 좋아가지고 따라잡았고, 우리가 1600년도 가기 전에 개혁하는 게 왜 그랬냐면 인쇄술이 터지고 세계무역이 1600년도에 또 터져가지고 따라가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다행히 인쇄술 하나 터졌을 때의 시대관을 해서 한 저번보다 50년 정도 빨리 했죠. 그래서 군사 랩은 다 따라잡았고 이제 탐험을 쭉 찍어줘야 되니까 외교 포커스로 갈게요. 네, 오늘 날씨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저도 좀 죽겠네요 아주. 아주 죽겠어요. 오늘 처음 틀었습니다 에어컨. 좀 소음이 좀 들리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제가 죽는 것보다 나은. 어제 너무 덥더라고 어제도. 우리가 이자가 9투캇, 배상금이 3투캇인데 사실 이게 우리가 금광이 터지기 전에 배상금이라 조금 적은 편이죠. 원래 한 10매트칸 나갔을 거예요 아마. 오케이, 열강 중 하나가 됐습니다. 와우. 6위 바로 열강 됐네요. 그리고 수입이 61투카 들어왔죠. 예. 이제 업을 해가지고 빨랑빨랑 올리고 탐험을 열심히 해서 아메리카를 먹을게요. 농업혁명 세금 또 하나씩. 신학자 다이 됐는데, 아우 신학자 하나 부르고 싶다. 근데 잠시만, 지지를 부하다 10, 72년에 감소되고. 생산 효율 로코는 우리 수용 아니겠지? 로코노. 네, 아니네요. 별이 돼 있는 게 우리 수용이죠. 그죠? 성교능, 위신? 위신. 위신 합시다, 위신. 300원짜리. 부패한 조언가. 아, 육군 조직자는 육군병이 한계 변수시라 까도 되죠? 57두 칸. 인력 변동치.
여왕님 있을 때 빨리 따라잡아야 돼, 기술. 그리고 배를 3개. 배를, 캐러벨을 3개. 즐거운 탐험 시간이 돌아왔는데, 서구 열강 애들만 저를 안 때려주면 참 좋겠습니다. 무난하게 좀 가게. 뭐야, 이거? 스페인 XD, XDC3? SDK? 뭐야, 달러? 랍시대인데. 지명이 깨졌네요. 통화인권. 50만 가 전쟁 중이네. 줄게요. 스페인, 나폴리, 포르투갈만 보입니다. 지휘관 하나 뽑고, 파스카, 프린, 파린, 난고. 쿠이페, 티추, 마후 아추리아. 이름이 너무 어렵네.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 자, 우리 부대장님께 지가 67. 담배. 좋다. 담배 좋다. 대출. 2레벨. 맨파워는 굳이 필요 없고요. 갈? 잘안 보여요, 글씨가. 채권 12개 있죠? 천천히 갚죠? 원래 부자도 빚져요. 부자도 빚지고, 빚도 자산인데, 뭐. 약간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우리 관계도 좀 볼까? 무지 나쁘네. 자, 행정은 요시대간 있을 때 우선은 따라잡을게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저는 사업을 하니까 알죠. 부채도 자산입니다. 그리고 뭐 대출 받는 것도 뭐 제2금융권 정도까지만 돼도 대출 갚아도 신용등급이 올라가요. 카드 같은 거 있죠? 카드값 갚는 것도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카드 쓰는 것도 나쁜 건 아니고. 빚 있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비라 코차, 쿠이, 쪽? 나 타원가 안 뽑았어요? 아, 타원가가 어디 없구나, 아직. 에이. 한개더 찍어야 되는구나. Sorry. 괜히 뽑았네, 저 아저씨. 아, 인플레 터진다고? 괜찮아요. 인플레 올라간다고 표시될 때 갚으면 됩니다. 이럴 때 빚쟁이가 왔을 때 변절자 빚쟁이 왔을 때 갚으면 돼. 돈 꿔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 돈 꿔주는 게돈 꿔준 거는 꿔주는 건 쉬운데 받기가 어렵잖아 지금. 원주민 협소대다. 초코 100명. 아, 유로파 DLC 너무 많아. 제가 그 계산한 거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여름 할인 기간 동안에 유로파 DLC, 유로파 본편 빼고 DLC만 구매했을 때, 필요한 것만 딱 구매했을 때한 10만 원 이내로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이번 할인 기간에. 제가 필수 DLC도 거기 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금액이랑 필수 DLC 해놨어요. 업하는 게 400원이고, 아 무슨 얘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비싸? 400원이고, 12투캇으로 올라가겠지? 15투캇이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빨리 올려야 돼서, 기술을. 자, 신세계 탐험. 그래도 우리 2년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2년 가격 마이너스 10%가 처음에 아예 붙어 있어서,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드네요. 기술 따라잡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남 아메리카 탐험. 삼륜님 안녕하세요. 명분이 시작되다. 아, 스페인. 쉐리들. 제발 나 때리지 마라. 설마 동맹에서 막 포르투갈이랑 같이 들어오려나? 정규군 15개. 미리미리 뽑아놓을게. 제 블로그에, 제 블로그가 아니고 요즘 뭐라고 하더라고, 거기를. 포스팅? 포스트? 포스트가 있습니다. 제 유튜브 메인 화면에 가보시면은 링크가 이렇게 트위터, 트위치, 포스트. 거기 있거든요. 거기 포스트로 눌러보시면. 아, 뉴스페인. 땡큐. 제가 나 때리기 전에 빨리 때려야 되나? 지금 빨리 때리는 게 낫지 않을까? 뉴스페인을. 시비도 있으니까. 그래서 코어를 박아 놓으면 어차피 나중에 리턴해도 되니까 빨리 먹어야지. 자, 탐험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야, 남아메리카. 안돼. 남아메리카. 아이씨. 제정신이야? 왜 저쪽 위쪽 남아메리카로 왜 안 되는 거야? 남아메리카 안 되네. 씨, 뭐야 이거? 남아메리카 성인의 출연. 어, 잠깐만. 어, 반값 성인이에요. 어, 아, 얘 업하는데 썼는데. 40세, 30세 살아 있겠지. 얘 죽으면 써야겠다. 다음엔 영상으로도 올려드릴게요. 다음 할인 기간 동안에. 자, 행정 12테크. 라플라타 같이 갈 수 있대요. 자, 이거 한번 같이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쟁을. 우호도를 다지는 의미에서 크게 도움은 안 돼도 관계도가 올라가가지고 서로 친해져요. 친목 도모. 대형선 10척만 뽑고. 500원? 500원 금방이네. 지금 전쟁 세금 감소가 찍혀있나? 안 찍혀있죠? 그 시대는 끝났죠? 강하늘님 안녕하세요. 커맨더로드님이 트위치 팔로우 하셨습니다. 커맨더로드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 트위치 요즘 팔로워가 잘 늘어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팔로우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귀족 가문이 도움을 요청하다.
어떻게 찍겠네. 저쪽이 이쪽 남아메리카는 이쪽인가 봐. 그래서 탐험이 안 되나 보다. 그죠? 부패한 좋은가? 또 부패했어? 대출을 받았습니다. 에이씨. 이걸 얻은 애들인데. 해군사비. 근데 와, 여왕이 좋으니까, 우리는. 여왕만 믿고 가자. 여왕 안 좋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르헨티나네요, 아르헨티나. 뉴스. 철의 수입. 어? 잠깐만. 우리 잉카이 군대가 계속 강력하고 근대화되었고 국내의 지지를 받도록 분투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우선순위는 서로 충돌합니다. 주변국의 풍부한 철광석이 바닥을 보이며 미래의 군사시설 발전을 위한 우리의 장대한 계획 일부는 우리가 기대했던 시일까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을 늘리는 것은 솔깃한 선택이지만 외국의 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우리 무역정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의 등에 들이댄 칼이 그들의 철로 만든 것이란 건 끝내주기 교활한 일이지 말입니다. 말입니다. 우리의 힘을 위해선 철강성 수입이 필요하다. 군사력 60, 스펙 관계도 20. 우리 자원의 유전할 필요가 있다. 철보다 정신이 중요하다. 나 이 군사력. 중상주의도 좋은데 우리 무역으로 의지하는 편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이키키. 자, 남 태평양 해안 탐험했고요. 북동 태평양 중절모 비버모자 중절모 완전 합병이 아니네요. 어디가 있죠? 하나가 더 있는데? 샌 안토니오? 샌 안토니오? 내륙인가? 샌 안토니오? 농구팀이 있지 않아? 샌 안토니오라고? 기독교 개종. 예, 안 할 거예요. 샌 안토니오 스퍼스였나? 자, 해외 탐험 개척 가능 범위 50%. 마추픽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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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체가 보이는데? 13까지는 찍어야겠다. 그죠? 훈련. 훈련. 줄이고 인플 9. 13테크 보너스는 없지만 뭐 시대강 기술 페널티도 있으니까 바로 찍을게요. 대형 주철 대포. 68분의 57. 포병만 조금 더. 고급화 전략으로 가야지. 적대적. 세인트 루이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루시아. 여기 있는 나라인데. 카스티아령 서인도. 여기가 왜 서인도야? 인도 서 여기 다 인도 서쪽은 다 서인도예요? 서인도 제도야 저쪽이. 무식한 서구 열강이들이 제국주의자들이 인도인 줄 알고선 인도를 져가지고 서인도예요. 이야, 무식한 놈들.
아니다. 인도에서 서쪽이라 진짜 서인도인가 보다. 왜냐면은 동인도 회사도 인도 동쪽이라 동인도 아니야? 어? 모르겠다. 왜 그렇게 졌는지. 저쪽이 동인도가 돼야 되지 않아? 이거 여기를 인디아로 생각했으면 동인도라고 해야 되는데. 성교로부터 얻는 위신 채권 상환 만기. 어우, 인플레이션 몇 개가 올라가는 거야? 아이고, 제발 나 그만 때려요. 나 그만 때려.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나 이제 더 맞기 싫어. 나폴리 동맹 안 될까요? 스페인 속국이네요. 아, 동맹을 나라가 없어. 탐험을 빨리 해서 저기 동쪽으로 가야겠다. 명나라한테 가야겠다. 우리 계획이 명나라였죠. 근데 지금 이쪽을 안 펴가지고 탐험가가, 아, 이쪽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더 빠를까? 태평양 쪽으로 가면? 잠깐만, 이건 또 생각을 안 해봤네. 이렇게 가는 게 빠를까? 이렇게 가는 게 빠를까? 이쪽으로 가는 게더 빠르겠지? 농민들의 주제를 넘다. 교착 가는 범위 좋은 거 있네. 관객에선 좋은가?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 저거 바꾸는 게 낫겠다. 거리가 되긴 되나 봐요. 잠시만. 그러면 지금 26까지니까 하나 빼고 여기 보내고 이쪽으로 하는 게 빠를 것 같다. 그래서 명나라 저기 타이완 쪽에 만든 다음에 조공을 바치면 조공을 랭크 바치면 당분간 안 때리겠지 나를. 그 전략으로 가야겠어. 지금 식민지 유지 비용이 8투캇. 8투캇이고 개척자가 두 명이니까 하나 더 빼면 하나 더 빼도 되겠네. 여기 안 보여 땅이. 보급창. 근데 여왕님 오래 사셨어요? 저 정도면은? 네, 괜찮습니다. 만족하는 편이에요. 여왕님 덕분에 그래도 많이 따라잡았어요. 지금 군내비 막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441도 좋습니다. 여왕님 덕분에 그래도, 예, 많이 따라잡았네. 시대간 페널티 11%. 하나 찍으려면은 670이니까, 코어 획득 했고요. 670이니까, 이번에 그냥 저거 이념들을 올릴게요. 이거 안 되네. 제 식민지 성장 하나 더 받고. 아, 요새는 왜 자꾸 켜져 있어? 요새 끄고. 여기가 보여야 포르투갈용 브라질을 패는데.